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타바타 운동을 준비했고요. 동작이 겹치지 않게 총 16가지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동작은 점핑잭입니다. 10초 있다 시작할게요. 갑니다. 시작! 노점핑 버전도 있으니까 층간소음 걱정되시는 분들은 노점핑 버전으로 진행해주세요. 지금 저는 점프를 하고 있지만 너무 쿵쿵거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버킷 동작이고 뒤꿈치를 엉덩이에 닿게 하듯이 띄워주시면 됩니다. 상체가 너무 고꾸라지지 않도록 가슴은 들어주시고 다리를 뒤쪽으로 찰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다시 휴식. 세 번째 동작은 푸시업이에요. 무릎 떼고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무릎 대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내쉬는 숨에 밀고, 마시는 숨에 내려가고. 다음 동작은 버피예요. 바로 갑니다. 타바타는 조금 더 빠르게 해야지 심박수가 짧은 시간 안에 더 뛰기 때문에 가볍고 차분하게. 자, 다음은 스쿼트랑 사이드킥 갑니다. 스쿼트하고 사이드킥.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팔을 위로 만지한 상태에서 한다든지 머리 뒤로 위치한 상태에서 한다든지 변형해서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인앤아웃 스쿼트. 스쿼트 점프하면서 진행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무릎을 열었다가 모았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의 각도와 무릎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자, 다음은 크로스바디 터치. 쉬어가는 동작이에요. 발은 뻗어주시고 다리는 교차로 앞쪽을 향해 뻗어주십니다. 뻗어줍니다. 시간이 10분 루틴이기 때문에 오늘 짧게 느낄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자, 암호킥 들어가 볼게요. 내려가서 플랭크 자세 취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해 주세요. 후. 3개밖에 안 했는데 저 끝났어. 자, 바로 두 번째 챕터 넘어갈 건데 바닥에서 랫풀다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리는 바닥에 내려놓고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중급자 이상이에요 하는 분들은 저처럼 다리를 바닥에서 떼어두는데 이게 허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후면, 내 몸의 후면 전체 근육으로 코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누워주시고 크리스 시간이 없어요. 갑니다.
타바타의 묘미는 정신이 없는 거. 대신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운동이 끝난다는 거. 골반이 너무 덜컹거리지 않게 계속 박스 유지해 주시고요. 다음 뭐였지? 자, 일어나 주세요. 자, 유산소 동작 진행할 거예요. 니트 엘보, 팔꿈치랑 무릎이 만나는 느낌을 쓰되 골반은 고정이에요. 달리기 하듯이 왼 다리는 고정시켜주고 오른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마치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계속 사용해 볼게요. 자, 10초 있다가 바로 반대쪽 갈 거고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 부위로 쫙, 딱 중심을 잡아두고 그대로 내가 앞으로 튕겨나갈 만큼 강하게 다리를 차올리게 되면 복부뿐 아니라 이 뒤쪽 허벅지 엉덩이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으아. 자, 사이드 크런치. 우리 옆구리도 한번 사용해보고 갈게요. 머리 뒤로 깍지 해주시고 옆구리를 꾸겨내듯이 이렇게 아이고 중심을 잡으면서 다리가 너무 이렇게 옆쪽을 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옆 앞쪽 방향을 향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 방향으로 옆구리를 살짝 꾸긴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음 동작은 점프를 하면서 크러쉬 런지를 해볼 거예요. 자, 다리를 뒤로 뺐다가 살짝 점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 점프를 하지만 쿵쿵 소리가 세게 나지 않도록 밸런스를 잡으면서 내 몸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중심과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마운틴 클라이머 업앤다운 플랭크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주시고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버텨낸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무릎을 가져와 주세요. 자, 그리고 플랭크 끝판왕 업앤다운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로 내려갔다가 오른쪽 팔로 플랭크 만들고 왼쪽 팔로 내려갔다가 왼쪽 팔로 플랭크 만들고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조금 빠르게. 항상 강조하지만 속도는 저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 더. 자, 엉덩이 뒤로 빼고. 자, 타바타 발성. 현재 148. 아주 좋아요. 끝나지 않았고 스쿼트 50개만 더 하고 끝날게요. 시작! 우리 버금이들한테 스쿼트는 이제 인생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쿼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 끝나고 10개라도 또는 체력이 된다면 한 5분 정도 추가로 진행을 해보면 스쿼트가 싫어지지 않아요. 어? 스쿼트 할만한데?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거부감 없이 같이 즐기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 어느덧 하다 보니 20개가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안 됐을 수도 있고요. 화이팅!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반적인 노멀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혹시 빠르게 느껴지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풀스쿼트로 하지 않고 조금만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거를 반복하면서 자세 숙지와 자세 숙련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다리도 너무 좁을 필요 없고요. 와이드 스쿼트라든지 스쿼트에서 조금 더 넓은 보폭으로 진행하는 것도 내가 스쿼트 자세를 익숙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시고 마시고 이렇게 호흡에도 집중을 해봐 주시고
정면에서 거울이 있다면 어깨랑 골반의 박스, 내 몸의 센터 라인 또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몸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자각을 하는 게 내 몸을 알아차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50개 다 해가는 것 같아요. 다 온 것 같아요. 다 했다, 다 했다. 여러분, 제가 딱 오늘 10분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딱 10분 돼서 잘 끝난 것 같아요. 오늘 타바타 한 세트로 끝내도 좋지만 이 운동을 두 바퀴 돌리면 20분 유산소 또는 전신운동 루틴, 세 바퀴 돌리면 30분 유산소 또는 전신운동 루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 활용을 하셔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